Hello, subscribers. Cool. You know the jungle has its rules.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. So don't be acting like a fool, fool, fool. 다니고 막 여기저기 한 군데라도 더 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는 정말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. 사실 룸다이닝은 처음은 아니에요. 그냥 출장을 가더라도 아침에는 좀 피곤하니까 방에서 시켜가지고 많이 먹는 편인데 여기 파리쟁 마카오의 아침 조식 메뉴는 되게 진짜 프랑스를 모티브로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. 되게 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잉글리쉬 메뉴? 이런 유러피안식 아침 식사를 에펠뷰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이곳의 조식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매우 행복하고 매우 좋네요. 먹으러 갈 건데요. 파리쟁 호텔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맛집 중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즐길 수 있는 중식 레스토랑 로투스 팰리스입니다.
이게 뭐야? 너무 예쁘고 너무 신기해요. 이 안에 코코팜 같은 게 밑에 들어있거든요. 식초로 살짝 맛을 내서 약간 상큼한 그런 맛이 나는 에피타이저 샐러드래요. 빨리 달라고 해서 다 같이 받아보았습니다. 쑥, 딤섬, 메인 고기 요리, 그리고 볶음밥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싹 다 해서 런치 코스로 한 3만원 중후반대가 될 것 같아요. 딤섬은 여기 있는 세 가지 소스들을 다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, 진짜 맛있는데? 맛있어. 하나도 안 느끼하고. 괜찮네요. 제 생각에 여러분 마카오 오시면 이 집은 진짜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집이 저녁에 이제 허거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. 여기가 허거 맛집이라고 하는데 허거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런 딤섬류랑 이런 것들도 다 진짜 맛있거든요. 진짜 꼭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길 바랄게요. 저는 그럼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. 나고 있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. 제가 5, 6년쯤 전에 마카오에 왔을 때랑은 이번에 느껴봤던 마카오는 정말 조금 달랐거든요. 너무너무너무 호사스럽게 행복하게 보내는데 직항 마카오를 타면 한 1-20만원 정도대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고 호텔도 둘이서 2박 3일 동안 묵는다면 한 30-40만원대? 그래서 생각보다 가성비 좋은 진짜 완벽한 럭셔리한 호캉스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카오로 한번 여행을 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는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트립닷컴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. 타이만 여행을 갈 때 예약했던 곳인데 마카오 여행을 하실 때 트립닷컴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여튼 마카오 여행 진짜 강추합니다. 저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. 아침에 만나요. 여행이 영어로 뭐지? trip.com